만세로 가득 찬 사나이 3.1절 기념시 허영자 김인년 3월 1일 우리나라 천지는 만세, 만세, 만세로 가득 넘쳤습니다. 산도, 바다도, 강물도, 무짐승 초목들도 만세, 만세, 만세로 우줄거려 춤을 추었습니다. 만세를 잡으려고 일본 순사의 구두발이 달려오고 만세를 꺾으려고 번떡이는 총금이 달려오고 그러나 만세 만세 만세는 구두발도 총금도 아랑곳도 없이 도도히 도도히 흘렀습니다. 그날 밤 자정에 한 사나이가 경찰서로 잡혀왔습니다. 흰 무명 바지 저고리에 지게를 짊어진 농군이었습니다. 순사의 노한 눈길이 사나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보다 더 노한 형령한 눈길이 유치장 창살 너머로 순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게꾼 사나이는 유치장 마당에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순사는 사나이의 지게 막대를 빼앗아 사나이를 마구 때렸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맞으면 맞을수록 사나이의 만세 만세 만세는 더 우렁차고 높았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만세를 안 부르면 안 맞을 것 아니냐. 순사가 씩씩거리며 뇌었습니다. 그러자 그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 녀석아, 내 속에는 지금 만세가 가득 차 있다. 내가 때리면 때릴 때마다 내 속에 가득 찬 만세가 튀어나오누나. 이 호통 소리 하나에 순사는 혼비백산, 유치장은 갑자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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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로 목매인 만세로 넘쳤습니다. 박순천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 만세로 가득 찬 사나이 이야기를 나는 보물처럼 소중히 늘 가슴에 새겨두고 있습니다.